네, 안녕하세요. 2018년 3회 수질환경 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 기술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막공법, 그러니까 멤브레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자, 멤브레인, 우리 막공법 그러면은 이런 표를 하나 외워 주셔야 되죠. 뭐부터 보셔야 돼요? 네, 정밀려가. 정밀려가, 그다음에 한해여가. 그다음에 또뭐 있나요? 네. 그다음 역삼투. 투석. 그 다음에 전기투서 이렇게 다섯 가지 여러분 뭘 정리를 해주셔야 되나요? 일단 뭐를 보셔야 돼요? 네, 추진력이 뭔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막의 네, 막 형태가 뭔지. 그 다음에 또뭘 보셔야 돼요? 네, 원리, 메커니즘이 뭔지.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정밀하고 한해 역삼투까지는 전부 다 뭐? 네, 수압이에요. 그러니까 정수압차, 동수압 아니고 정수압차로 되고요. 투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네, 농도 차이가 나서 투석이 일어나죠. 전기 투석은 네, 이온의 뭐? 전이차. 네, 전기니까 전이차 이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막 형태 보시면은 또 어떻게 되나요? 막 형태 이것도 정밀하고 한 정밀은 네, 대다죠, 대다. 대칭형 다공성 막. 그다음에 한해는 비대칭형이죠. 비대칭형 다공성 막 그래서 비다. 그다음에 역삼투 같은 경우에는 네, 비대칭형 다공성 아니고 스킨막. 그다음에 투석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한 해랑 그래서 비대칭형 다공성 막. 전기투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네, 이온교환막이에요. 메커니즘도 한번 볼게요. 정밀하고 한 해까지는 똑같죠. 뭔가요? 두 가지는 전부 다 채거름. 그러니까 큰 거는 걸리고 크니까 걸리고 작은 것만 통과하는 채거름. 그다음 역삼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는 역삼투예요. 그다음에 투석의 원리는 확산. 전기투석 원리는 뭔가요? 네, 이온 전하의 크기 차이. 자, 이렇게 해서 요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막들을 이제 여러분이 요 표를 딱 외워두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거든요. 1번. 투석은 선택적 투과막을 이용해 용액 중에 다른 이온 혹은 분자의 키가 다른 용질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투석이죠. 투석의 원리가 삼투죠, 삼투. 그래서 이 삼투라는 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했는데 요걸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반투과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는 통과시키고, 그러니까는 큰 거, 용질이 보통 커요. 물 속에 용액이 있다고 하면은 물을 뭐라고 하고 용매라고 그러고, 그죠? 물을 용매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소금이라던가 아니면 설탕이라던가 이런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용질이라고 그러죠. 그럼 보통은요, 물은 입자가 작고 용질 같은 경우는 입자가 커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다. 그러면은 여기 선택적 투과막, 반투막이 딱 있다 그러면은 이 선택적 투과막은 누구는 이동시키고 용매는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작으니까. 근데 용질은 커서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이 고농도랑 저농도가 서로 농도 차가 나니까는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같아지려면 섞이긴 섞여야 돼요. 그럼 농도가 같아지려면 어디에? 저농도에 물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거예요? 네, 용매, 지금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농도 쪽에는 물이 물기둥이 이만큼 높아지고 저농도 쪽에는 물기둥이 이만큼 작아지니까 요 물기둥의 높이만큼 기둥 높이만큼 이제 이게 더 크면 클수록 뭐가 더큰 거예요? 아, 농도 차가 크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투석이고 삼투거든요. 그래서 투석의 원리가 삼투기 때문에 농도 차에서 삼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 반투막이라는 말 혹은 선택적 투과막이라는 말 그리고 입자 크기가 달라서 용질과 용매를 분리하는 거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2번 또 볼게요. 투석에 대한 추진력은 막을 기준으로 용질의 농도 차이다 맞죠? 그래서 2번도 맞고 그다음 3번. 한해여가 및 미여가의 분리는 주로 여과작용에 의한 것으로 역삼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요 채거름. 그러니까 큰 거는 남고 작은 거는 통과시키는 요게 채거름인데 요게 뭐예요? 결국에는 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다음 4번 역삼투는 반투막으로 역삼투에도 반투막 들어가는 거 맞아요.
요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농도에는 물이 이렇게 물기등 높아지고 저농도에서 낮아지잖아요. 근데 역삼투는 뭐냐면 여기 고농도 쪽에다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아예 그냥 어떻게 고농도와 저농도를 이제 압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압력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빠져나가냐면요. 이동하는 거 누구만 이동할 수 있다고요? 물만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게 거꾸로 가는 거죠. 삼투랑 거꾸로라고 해서 역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투는 반투망으로 용매를 통과시키는 거 맞아요. 근데 동수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추진력 뭐예요? 정수압이죠. 그죠? 그래서 정수압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런 원리를,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삼투와 역삼투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한 번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아까 삼투를 설명을 드렸죠. 삼투는, 자, 그림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해볼게요.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다. 그러면은 둘 다, 역삼투도 그렇고 삼투도 그렇고 전부 다 누가 들어가냐면요. 여기. 요건 똑같아요. 선택적 투과막 혹은 반투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적 투과막 혹은 반투막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둘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자, 이 선택적 투과막은 누구는 이동 못 시키고 용질은 이동 못 시키고 용매만 이동시킬 수 있다. 즉 물만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투 같은 경우는 요 삼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우리 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저농조에 물이 많으니까 어디로 이 물이 이동하는데, 즉 용매가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매가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더라. 그래서 저농도의 물기둥은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고 고농도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게 삼투예요. 반대로 역삼투 같은 경우에는 뭐를 주는 거예요? 네, 압력을 주는 거예요. 어느 쪽에? 고농도 쪽에다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미 삼투가 일어났다고 보면은 여기에다가 압력을 줘서 반대로 억지로 밀어서 거꾸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삼투가 역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기는 해요. 누가 이동해요? 압력 때문에 억지로 누가 역시 이동하시는 건 물이니까 용매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요, 요 고농도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훨씬 더 고농도가 돼요. 이 저농도는 물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저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농도차가 오히려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수다. 요 고농도가 해수고 여기가 그냥 담수다 그러면은 해수에 있는 물을 어디로 담수, 그러니까 저농도니까 물 쪽으로 맹물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담수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삼투를 해수 담수화 시킬 수 있는 원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여러분 좀 연결해서 봐주세요. 일단 여러분 문제는 풀렸겠지만 요즘 지금 뭐 18년 문제부터 보면은 요 삼투와 역삼투의 이런 투석에 관한 혹은 뭐 삼투에 관한 역삼투에 관한 원리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